혜준아, 뭐가 응? 궁금하다는 거야? 이거 크게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응. 어디가? 엄마 보자. 어디가 크게 보이는데? 이게. 아, 그러네. 히어볼이 이게 이렇게. 어, 물병이 비치니까 크게 보인다고? 응.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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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빛이 뭔지 알아야 돼. 빛. 빛. 빛이 어디서 와? 빛 하나님에서. 아무튼간에 빛이 여기서 와요. 태양이잖아. 응. 그거 되게 중요해.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밝은 게 누군지. 우리가 보는 빛은 다 태양에서 와요. 이 빛이 무엇인지 어른들이 연구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른들도 빛이 뭔지 정확히 다 몰라. 한마디로 다 모른다. 빛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 하나는 조그만 구슬의 성질. 빛은 조그만 구슬이야.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빛은 물결이야, 물결. 물결? 물결이 뭐야? 물에다가 돌멩이를 퐁 던지면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그게 저쪽까지 계속 가잖아. 그게 물결이야. 그러니까 뭐가 실제로 가진 않잖아. 돌을 던지면 돌은 그 자리에 던지면 가라앉는데 찰랑찰랑하는 찰랑이는 저 끝까지 가거든. 그게 물결이야. 그러니까 빛은 구슬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성질도 있고 물결처럼 뭐가 계속 가는 성질도 있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이 여기 담겨 있어요. 위에서 본 거야. 병이 이렇게 있어. 대중이 있는 여기 있어. 본단 말이다. 여기 뒤에 이게 있는데 이 빛이 이렇게 가. 가겠지? 근데 이 동그란 걸 만나면 동그란 걸 만나면 동그란 걸 통과하면서 이렇게 줄어들 이렇게 방향을 틀어요.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빛이 요렇게 오면 살짝 고개를 틀어요. 이렇게 방향을. 이게 없으면 빛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무조건. 근데 이걸 통과하면 이렇게 되면 돼. 왜 그런 줄 아니? 이 안에서는 물이잖아, 물. 물 속에서는 빛의 속도가 느려진대. 자동차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쭉 가잖아? 근데 이만큼이 진흙탕이야. 진흙탕. 바퀴가 여기에 닿는 순간 느려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바퀴가 이렇게 오면서 살짝 틀어져. 왜냐면 이 바퀴가 여기에 닿는 순간 얘는 닿았지. 얘는 안 닿았지. 그지? 그럼 얘부터 느려지지. 그럼 얘는 더 빨리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틀어져. 이 쭉 가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는 먼저 빠져나와. 진흙을. 얘는 아직 진흙을 안 했어. 그럼 얘가 더 빨리 가니까 조금 더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바퀴 두 개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풀어져서 가요. 자, 이렇게 다른 물질 속으로 들어갈 때는 걸림돌이 있잖아.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정확히 빛도 그렇게 하진 않는데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물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갈 때 서로 양쪽의 속도가 달라서 빛이 방향이 틀어져.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빛이 이렇게 왔다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방향이 가운데로 가요.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서 중요해. 이런 빛이 여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눈에는 이 물체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원래는 이만한 물체인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물병 뒤에 있는 레고가 왜 크게 보이는지 알겠지? 응. 근데 이렇게 보면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착각한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빛이 구부러져서 들어오니까 실제랑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야. 눈은 정확히 보지 않아. 자, 혜준이가 여기 거울을 본다 쳐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 거울에 너가 보이지. 그치? 근데 거울 뒤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 거울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빛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돌려주거든. 그러면 너의 눈 속에 이 빛이 들어와서는 빛이 이렇게 오면 이 물체가 여기서 왔다고 착각하게 해. 이렇게 온 빛이 여기 먼저 닿으면 얘부터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 다음에 얘가 닿으면 얘가 속도 다음에 느려지겠지. 또 다음 얘가 속도 느려지고 그 다음 얘는 맨 마지막에 닿는데 속도 느려지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다가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이렇게 오다가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요. 비스듬히 오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여기 있는 애가 먼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각도가 틀어지는 거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비스듬하잖아. 면이 여기서 이렇게 틀어져요. 틀어져.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틀어져. 이로 나올 때는 여기 또 비스듬하잖아. 이 면이 그럼 또 이렇게 틀어져요. 아, 이게 빛이 여기서 왔구나 하고 착각하게 돼.